선생님, 무당이 되려고 하면, 네. 일단은 되고 나서가 더 문제더라고, 제가 보니까. 그러니까 준비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,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. 준비해야 될 거? 네. 자, 이제 무당이 됐잖아요. 이제 신굿을 막 어마무시하게 했을 거 아니야.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당을 또 꾸려야 돼요. 또 신당을 꾸리면은 이제 또 무당이 됐으니까 굿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의대도 모셔야 되고 또 이제 무당의 가장 필수인 부채방울도 모셔야 되고 또 이제 이게 내가 황해도 이북굿을 하잖아요. 황해도 이북굿은 진짜 준비할 게 많아요. 할아버지 의대, 할아버지 할머니 의대만 해도 최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40벌? 한 150벌? 이렇게 되나 봐요. 그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황해도 이북굿은 또 특이하게 거리거리마다 쓰는 부채가 또 다 달라요. 그래서 부채도 모셔야 되지, 징, 장구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모셔야 돼요. 근데 이게 웃긴 게 제가 이제 옛날에 인스타그램을 하던 시절에 이제 뭐 이제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제가 굿하는 영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올릴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엄청 많이 문의들을 하세요, 저한테. 나는 이제 막 예약 전화가 울리니까 막 설레는 마음으로, 어, 손님인가? 이러고 받아. 그러면 이제, 아, 뭐, 어디 어디에 있는 뭐 애동 제자인데요, 선생님? 이러면서, 뭐 혹시 어디에서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애동 제자분들도 꽤나 많거든요. 그래서 아예 그냥 오늘 말이 나온 길에 내가 그냥 나의 모든 걸 다, 나의 뭐 어떻게 보면 정보랄까? 나의 이런 모든 걸 다 공개를 하는데, 일단 가장 크게는 저는 일단 한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나는 한복을 어디에서 맞추냐면은 그 광장시장 가면은 대강 모시향기? 모시상회가 있어요. 거기에 계시는 쌍둥이 형제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큰형이 제 전문 담당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느질집도 이제 따로 이제 있지만 그 집에서 이제 연결을 해주셔서 제가 한복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전통우리 신복이라고 옛날에 신계에 계셨다가 지금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. 전통우리 신복 사장님한테 하세요. 지금 용군TV 찍는 분들 중에 이제 몇 분도 이제 거기 다니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이제 선생님들도 다니셔서 거기 되게 유명하세요. 이제 황해도굿의 메카인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김금아 할머니라든가 김매문 할머니 이러한 좀 이름 있으신 할머니들 이제 노만신들의 의대를 전담으로 하셨던 사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채나 뭐 흔히 말해서 제가 뭐 환을 모시거나 이제 또 이북굿은 만장기라 그래서 막 임장군기도 달고 호선한기도 달고 그래 이제 그런 모든 그림은 제가 이제 가람불교 미술원이라고 이제 노 원장님이 계시거든요. 그 노 원장님 지금 아마 그분이 경력이 이런 불교 미술계 도마나 40년을 하셨어요. 이제 그분한테 다 이제 제가 의뢰를 해서 모든 부채며 만성수 부채 큰 거며 이제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. 일단은 준비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. 맞죠? 아, 나 무구값만 한 몇 억 들었어. 진짜. 이걸 보고 있는. 힘내세요. 애동제자님들 할 수 있다. 집보다 무구가 먼저다. 일단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? 엄청 들어가요 진짜. 꼭 한번 참고 좀 했으면 좋겠네요. 소리땅 파세요 거기 전화하셔서.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예.